요즘 우리 MZ 친구들 엄청 부지런하고 또 바쁘게 살잖아요. 주변 친구들만 봐도 일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막 두세 개씩도 하는 N잡러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본캐, 부캐, 부부캐까지. 진짜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N잡러라고 하더라고요. 또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고요. 그래서 우리 기특한 MZ 친구들을 위해서 피곤한 티 1도 안 나는 케어법을 알려줄게요. 기대되시죠? 바로바로 눈가 피부 관리법. 우리 눈가 주름은 원래 주름이 생기기 전인 20대 때부터 관리를 해주면 좋다는 거 아시죠? 우리 풀 메이크업 했을 때 아이 메이크업에 가장 신경을 쓰기도 하잖아요. 저처럼. 섀도우도 바르고 라이너도 그리고 마스카라도 하고 속눈썹도 붙이고 하잖아요. 또 클렌징 하면서 문질러서 지워야 되고 뭐 졸릴 때 눈도 막 비비다 보면 피부가 얇아서 늘어지기 쉬운 부위가 바로 눈가 피부예요. 그리고 밤새서 뭔가 열심히 놀거나 일하거나 공부하다 보면 그 친구가 마중을 나와 있죠. 바로 턱까지 내려와 있는 다크서클. 진짜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막 쌓이고 쌓여서 눈가 피부가 피로가 쌓이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하잖아요. 오늘 저 사배가 준비한 눈가 관리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도 귀찮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SMP의 골드 콜라겐 퍼펙션 아이 패치입니다. 짜잔. 이 아이 패치를 그냥 한장 눈가에 착붙 하면 돼요. 네, 끝났어요. 진짜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들 기초 케어 후에 붙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굳이 아이크림이나 아이 패치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많고, 보습력 좋은 크림 그냥 눈가에도 막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눈가 피부는요, 다른 피부 부위에 비해서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보습력도 떨어지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눈가 피부가 화장품의 흡수율이 다른 부위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다른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많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유수분을 사용하게 되면 이 눈가에 뭐가 날수 있어요. 트러블이 날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눈부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막 블링블링한 로즈 골드 컬러예요. 딱 봐도 여러분들 스타일이죠? 요거를 뚜껑을 열어서 안에 들여다보면 아주 블링블링한 패치들이 겹겹이 쌓여 있죠? 엄청 많아요. 이 금빛은요, 실제로 24K 골드에서 나오는 광채고요. 콜라겐 성분으로 건조한 눈가 피부의 보습막과 속건조까지 개선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눈가에 우리 스멀스멀 김이 올라올 테고, 밤샜을 때 흔적, 다크서클 커버까지 이미 검증이 완료된 아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고 사용하실 수 있겠죠? 요거를 착 붙이면 알겠지만 촉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요. 이 에센스를 농축해서 만든 거라 들뜨지 않고 피부의 밀착도를 높였다고 해요. 안 떨어지죠? 얼마나 간편할지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전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초 케어 하시기 전에 토너 다음에 붙이고 다른 부분은 건조해지면 크림을 먼저 바르시고 있으면 되는데요. 짠! 너무 찰랑찰랑 쫀쫀해 보이죠? 이거를 이 앞에 눈가에 맞춰서 너무 촉촉해. 너무 촘촘해. 여러분, 이렇게 한쪽을 붙이고 다른 한쪽도 눈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쫙 붙여주면 돼요. 끝! 여러분들 막 머리 말리고 외출하기 전에 간단하게 토너로 피부결 정돈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눈가 이렇게 툭 얹어주고 나머지 피부는 스킨케어 그대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겔 패치가 우리 피부 온도에 반응하면 느슨한 구조로 변해요. 그래서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서 이 눈가 피부에 영양분 흡수가 착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흡수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오늘 뭐 입을지 옷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좀 정리한다든지 하면 시간 절약도 되고 눈과 피부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굳이 시간을 빼서 하지 않아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후에 떼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툭, 툭,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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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아이패치뿐만이 아니라 보통 마스크팩들의 권장 시간은 한 20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막 에센스 아까워가지고 더 오래 붙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마스크팩이 마르면서 오히려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뺏겨버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꼭 지켜주기로 해요. 또 다른 아이패치들 보면 붙이는 건 참 간단한데 에센스가 두루룩 흘러서 불편한 아이템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기초 바르고 머리 말리면서 착 붙여놓고 머리 다 마르면 가볍게 쓱 떼서 메이크업을 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아침뿐만이 아니라 자기 전에도 붙여놓고 여러분들 너튜브도 보고 M집도 보고 M집도 보고 책도 읽고 하면서 이렇게 봐도 에센스가 흘러내리거나 떨어질 걱정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이거를 눈가에만 붙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싶은 부위에 자유롭게 붙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집중할 때 찡그리게 되는 이 미간, 신나게 웃을 때 생기는 팔자주름, 그리고 목주름이 신경 쓰이는 친구들은 목에도 붙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패치를 붙이는 동안에 다른 피부가 마를 수 있으니까 손으로 피부결 정리 후에 아이패치를 먼저 붙이고 남은 피부에 스킨케어를 해줘요. 그러면 덜 건조할 수 있답니다. 또 하나 꿀팁 나갑니다. 얼굴에 열 많은 우리 MZ 친구들은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다가 꺼내서 착 붙이면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금쪽 같은 금쪽이들 이제 피곤한 티 1도 내지 말아요. 우리 MZ들의 불타는 청춘을 응원할게요. 화이팅!